Happy birthday to you. It's Bree's birthday. Is this Br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오늘은 제 남편 조씨의 생일입니다. 만 31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영국은 락다운이어가지고 외출은 가능하지만 뭐 펍, 뭐 영화관 이런 데 아무데도 안 열어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조씨의 30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깜짝 캐럿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조씨의 성이 캐럿이거든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를 다시 만들어줄까 했는데 조씨가 사실은 엄마 아빠 안 본 지 오래돼서 엄마 아빠도 되게 생각나고 엄마가 맛있게 해주는 베너피 파이가 먹고 싶다 그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조씨를 만든 적이 있는데 Nice juicy dollops. And now it's time to eat. 우리가 그때는 되게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되게 쉬운 타르트예요. 이거를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유 캔 있잖아요. 연유 캔을 냄비에다가 물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약한 불에다가 오랫동안 한 두세 시간 끓이면은 그게 카라멜화가 된대요. 이거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빵 올리고 생크림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은 파이라가지고 이렇게 이미 카라멜화된 연유 캔을 팔더라고요. 조씨 어머니가 저에게 팁을 줬어요. 이거 만들어진 거 판다고 진짜 편하다고. 네, 찾았습니다. 네,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네, 후딱 만들어 볼게요. 그냥 노오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5월 20일 날은 브리의 생일이에요. 브리가 한 살이 됩니다. 브리는 강아지니까 뭐 자기가 생일인지 몇 살인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되게 설레어요. 벌써 한 살이구나. 많이 컸구나. 조씨의 버너피 파이도 만들고 브리의 파이도 만들려고요. 파이? 뭔가 케이크? 그러니까 강아지용 네, 케이크를 만들려고요. 강아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조씨의 버너피 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딱 만든 버너피 파이입니다. 완전 차갑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두고 냉장고에 두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What? Happy birthday to you. What did you wish? Thank you, Gabby. What did you wish? I can't tell you, can I? I nearly got him out. Because if you told me, it definitely wouldn't have come out. Clearly a test, yeah.
Happy. 너 생일이야.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프리, 너 한 살이야. 한 살이라고. 한 살이라고. 한 살. 프리, 너 오늘 한 살이야. 돌이야, 돌. 그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로 케이크 아닌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제가 예전에 땅콩버터 사용했을 때 땅콩버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네, 땅콩버터 먹어도 돼요. 땅콩버터만 있는, 땅콩만 있는 땅콩버터는 돼요. 피넛버터를 사용해서 피넛버터 바나나 머핀을 만들게요. 바나나를 먹을 거예요. 바나나도 썰어줘야지. 바나나가 크니까 반개만 넣고 바나나를 좀 작게 썰어가지고 제 레시피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거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그냥 피넛버터 3큰술이랑 사과나 바나나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는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브리가 되게 인내심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얼마 전 아빠 생일이고 오늘은 브리 생일이네. 5월 생일이 진짜 많네. 브리야? 슈퍼 브리. 여보세요? 브리가 이걸 되게 잘해요. 리베? 오케이. 피넛버터는 3큰술 웹사이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제 레시피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섞어줍니다. 맛있겠다, 그렇지, 우리야. 맛있겠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반 티스푼. 저는 통밀, 이거 통밀이 소화하기 쉽거든요. 통밀 가루를 한 큰술만 넣으라고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 반 티스푼. 아, 맛있겠다, 브리. 맛있겠네. 냄새는 너무 좋아요. 약간 아이 이유식 같은 냄새? 자, 끝났어요. 이거 보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달걀찜이죠? 이렇게 피넛버터 달걀찜인데 이거 케이크들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얘는 몸이 작으니까 좀 하나의 양을 조금만 넣으려고요. 이걸 오븐에다 넣어줍니다. 끝! 아이쇼! 아, 맛있겠다. 왜 내가 먹고 싶지? 짠! 용기가 차르르르르 돕니다. 위에다 아이싱할 걸 만들게요. 완전 순 요구르트.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그릭 요거트. 냄새 맡고 오네브리. 50g? 그리고 그냥 크림치즈. 한 큰술이면 될 것 같아요. 햄버거인데? 햄버거인데 뭔가 바나나를 꼭 올리는 거야. 하트 강아지 간식이야. 여기 What's this, Bri? What's this? Oh, she's sniffing it. She's sniffing it out. It's Bri's birthday! What's this, Bri? Happy birthday, dear Bri! Happy birthday to you! Yay! So, 이제 Bri 먹어도 돼. Hey guys! We just sang happy birthday to Bri!
you wanna come and see her eat her special dog birthday cake? Happy birthday, Bree! Happy birthday! She's so confused! Okay. Ooh, she's going straight for it. Is that cream? No, it's yogurt. Oh, okay. Is that yummy? 너무 좋아한다. It's strange way of eating a cake. Yeah. okay. Okay, yeah. 자. Look at oh my God. Perfect cake. She's standing up. Help me. What's going on? Oh, you're so excited. Oh, that's a big bite. Good girl. She's like, are you seriously allowed to eat all of this? She's on the table. Cheeky puppy. You know you're not allowed to do that. Yay. Congratulations. 자, 먹어봐. 진짜? 맛있을까? It smells really good. It smells like peanut butter. Oh! It's like... How does it taste like? It's like banana bread. Mmm! Oh, it's actually good. It tastes really good. Peanut butter flavored banana bread. She wants more. Brie, you just had a whole cake! Mm. Happy birthday! Yeah, Brie! Brie, no. 좀만 줄게, 좀만. Look at me. Call it off and don't look back. Take me off this lonely track. All my worries of yesterday. So wild and free. We were just kids in